셀피아 글로벌 플랫폼. 기존에 여러 가지 수액으로 치료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 자신 있게 환자분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DNA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대표원장 전병환입니다. DNA피부과는 성수대교 남단 후산병원 5층에 위치한 피부과로 4명의 피부과 전문의가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하고 여러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다양한 케이스를 진료한 경험을 갖고 계신 원장님들이 계시고 가장 안전하고 환자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추구하는 피부과 전문 병원입니다. DNA는 20년 이상의 오랜 진료 경험을 갖고 있고 특히 항노화, 리프팅, 탈모 치료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치료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및 연구에 넓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을 내원하신 환자분 중에서 한 분이 줄기세포 시술을 강력히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분은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시고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고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줄기세포 기업을 알아보는 중에 미라셀의 셀피아 글로벌 플랫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효과 또한 잘 알려져 있어 셀피아 글로벌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기존의 치료에 줄기세포를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적용해서 효과를 더욱 향상시켜서 환자의 만족도를 더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줄기세포는 조직 재생과 회복을 촉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치료와의 접목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기존의 리프팅 시술, 탈모, 항노화 목적의 시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피로 개선, 외모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DNA 피부과는 항상 환자의 안전과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치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을 도입 당시에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은 줄기세포 정맥주사의 경우 피부 시술이나 탈모 시술과 같이 시술 전후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시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시술 전에 제가 먼저 시술을 받아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시술을 받아보고 효과를 직접 느낀다면 다른 환자분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 기존의 여러 가지 수액으로 치료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 자신 있게 환자분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중에 이름을 얘기하면 누구나 아실 만한 유명한 셀럽분이 계신데요. 예전부터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와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미라셀의 줄기세포 정맥 주사를 경험한 후 체력적으로 좋은 변화가 나타나서 바쁜 스케줄을 거뜬히 소화하고 있다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를 보면 건강검진을 계속 10년 넘게 계속 해왔는데 항상 간에 지방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다시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간에 지방간이 갑자기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줄기세포의 영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체력적인 면이나 어떤 신체 기능이 많이 그리고 또 수면의 질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DNA 피부과는 피부과 전문의 한 명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피부과 전문의만 4명의 피부과 전문 병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각 분야별로 특화된 피부과 전문 병원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노화, 리프팅, 탈모, 줄기세포와 같이 각 분야별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의들이 해당 분야의 최신 연구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피부과 치료에서 최상의 결과를 환자분에게 제공해 드리려 DNA 피부과만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NA 피부과는 셀피아 글로벌 플랫폼과 함께합니다. Miracell.